자,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19년 5907 1순환 복습동 현상을 시작합니다. 1회는 답안지가 두 개밖에 안 나왔지만요. 앞으로는 답안지가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여러 개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최고 답안을 뽑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답안은요. 많은 사람들이 참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집중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해당 답안지를 쓴 우리 제자들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답안지로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이미 강의 시간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점은요. 문제점은 쟁점에서 쓰는 겁니다. 써서 틀리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문제점을 쓰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쓰는 교수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객관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옆에는 쟁점의 정리라든가 또는 논점의 정리라든가 또는 문제점이라고 쓰지 말고 문제의 소재,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쟁점에서 문학판 검 쓸 때 쓰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로스쿨 쪽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문제점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즉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와 그리고 문제점에 뭘 써야 되는지 정도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튜브 들어가면요. 유튜브 또는 도원행정법 들어가면 도원행정법연구소죠. 특히 도원행정법연구소 유튜브로 들어갔을 때는 박도원행정법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리고 도원행정법연구소에 들어가면 등업신청한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란이 있어요. 여기 다 올라갑니다.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여러분 답안지 쓰는 법 제가 특강한 게 있어요. 여기에.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고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3자 소송이 먼저 나왔는데 항상 대상적 계획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대상적 격을 쓸 때는 누가 제기했는지 써야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갑의 취소 소송의 대상적 격 충족 여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원고적 격이 먼저 나온 것은요. 논리성에서 지금 깨졌다고 보여집니다. 경업자 소송을 직접 썼는데요. 물론 이렇게 쓰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고적 격 일반 논을 많이는 쓰면 절대 안 돼요. 많이는 쓰면 안 되지만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한 이 정도 분량으로 간단하게 써줘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3자 소송을 쓰는 교수님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관련된 판례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경업자에서는요. 과당 경쟁 취지 방지, 최근에 처분의 근거법규가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판례를 꼭 써줘야 되겠습니다. 원고적 계 인정 여부, 여기서 판례가 들어가야겠네요. 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를 써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강의 시간에 나눠드렸던 소송 요건에 관한 압축 자료 있죠. 그걸 그대로 쓰세요. 그냥 그래도 좋습니다. 사안 해결에서는 경험관계에 있어서 을에 대한 긴급처형 결정은 근거법규가 없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경쟁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부분은 아주 좋네요. 대상 격격은 먼저 써야 된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행정이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죠. 왜냐면 대상 격격은 19조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이란 2조 1항 1호에 있습니다. 행정이나 학문적 개념이에요. 이걸 쓰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공정력과 구속요건 요효력 그럴 때는 얘를 써줘야 돼요. 그때만. 그때가 아닐 때는 처분 개념을 써야지 처분이 아닌 행정행위 개념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두 번째. 예전에 이렇게 번호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쓰지 말라는 교수님이 또 있어요. 박종현 교수님 같은 분들. 사례집 많이 보죠. 쓰지 말라고 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쉼표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쓰는 지금도 고시계에 보면 일부 교수님들이 이렇게 번호 붙입니다. 요건에 따른 번호 붙이는데 쓰지 말라는 교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 쓰는 게 좋겠다. 자, 결론. 뭐 결론 안 써도 되고 사안 해결.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검토하고. 사안 해결 어떻게 다르냐? 소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검토는요. 검토는
학설 판례에 대한 검토예요. 이런 거 다 답안지 쓰는 법에서 이미 다 강의한 겁니다. 검토는 학설 판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소견은요, 여기서 포섭하는 거예요. 포섭이니까 삼박자를 갖춰서 풍부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내 의견은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어떤 쟁점에서 각각의 소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도 소견을 쓰고, 뭐 예를 들면 동그라미 3, 여기 동그라미 3에 소견을 쓰고, 전체 소견을 쓰고, 그럼 보기가 좀 안 좋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작은 소견 대신 사내 경우라고 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사내 경우라고 써주면 돼요. 사내 경우 또는 설문의 경우, 사내 해결 또는 설문의 해결. 만약에 큰 목차에서 설문 1의 해결 썼다면 제일 마지막에는요, 설문의 해결이라고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뭔가 짜임새 있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사안의 해결 또는 많이 쓰는 용어는 설문의 해결입니다. 설문 1 이렇게 쓰니까 설문의 해결, 전체 해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결 대신 사안의 경우로 쓴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안의 경우 쓰고,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그 다음에 소결, 이렇게 가도 됩니다. 각각 소결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다음, 법률 원칙 충족 여부인데, 문제점은요, 생략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들어가도 돼요. 물론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점은요, 나중에 문제점의 문제의식을 이 검토 단계에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처럼 이 단어도 보세요. 검토 및 사안의 해결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보통 검토 및 소결 또는 소결 대신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각 쟁점에 따른 결론은 그냥 소결이라고 쓰세요. 그렇지만 소결 전에 써야 될 때는 사안의 경우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글자도 줄이는 게 좋긴 하겠죠. 자, 보통 검토 및 사안의 해결이라고 쓰면 사안의 해결 또는 사안의 경우라고 쓰죠. 경우. 왜냐면 사안의 해결이라고 써버리면 제일 마지막 사안의 해결, 설문의 해결, 전체 해결로 가야 돼요. 답안으로. 그래서 이런 공식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은 여기다 넣으면 좋다는 게 뭐냐면 실익 같은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지. 왜냐면 문제점은 교수님이 잘 안 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안 읽을 가능성이 많지만 검토 및 소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넣는 게 좋습니다. 문제점 이런 건요, 나중에는 그냥 쓱 읽고 말아버립니다. 기억하시고요. 지금 쟁점이 빠진 것들이 있으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에서는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을 먼저 써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쟁점이 누락되는 게 가장 위험해요. 배점은 통째로 날아가니까. 실내보호, 뭐 실내보호까지는 써주더라도 재량준칙 관련해서 쟁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쓴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관련 판례, 쟁점이 누락되면 안 되고 쟁점에 따른 관련 판례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관련 판례. 다음, 가비재기한 소재기 적법성과 관련해서 공식대로 갔네요. 질문과 관련해서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말, 이런 말을 쓰지 마세요. 동호 반복이니까. 소재기 적법성은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쓰지 마세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송 요건 중 대상 적격에서 자금 지원 결정의 처분성이 문제되고 원고 적격에서 제3자에 불과한 가배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질문 관련 뭐뭐가 문제되는 바 뭐뭐뭐를 검토한다 이렇게 쓰는 건데 여러분은 그냥 질문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문제된다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관련 문제, 이게 쟁점 추출입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문제된다 딱 이렇게 심플하게 써주세요. 그럼 이런 경우도 이건 틀린 건 아니긴 합니다만 소재기 적법성을 물어봤으니까 큰 목차는 소송 요건이 나와야겠죠. 즉 가배 취소의 대상 적격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너무 간단할 것 같으면 생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제점에 써야 될건 나중에 검토에다가 집어넣는 게 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기계적으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자세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잘 안 읽게 돼요. 다음, 소견은
사내의 경우 자금적용 결칙의 처분성이 규정되므로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 딱 좋네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업무적격 충족 여부. 여기는 업무적격 잘 썼네요. 그러면 로마자 2에서는 대상적격을 논의해 줘야겠죠. 의, 법률상의 의견 및 법률의 범위. 여기는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좀 압축적으로 잘 쓰려고 노력했어요. 제3자 소송의 핵심이고 그 중에서 경업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경업자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판례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좀 약간 내용이 적은데 일순환 답안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선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사안 해결 이런 식으로 마지막 결론은요. 설문 1이면 설문 1, 설문 2면 설문 2의 해결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소결에 풍부하게 썼으면 마지막 설문의 해결은 설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설문의 해결이니까. 설문이 다른 말로 하면 질문이죠. 질문. 질문의 해결. 즉 질문에 대한 답이란 말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셔야겠다. 잘 썼네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점은 쟁점에 따른 문제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체 쟁점을 잡을 때는 쟁점의 정리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논점의 정리. 법적강화 필요성 여부가 문제된다. 문제점이 너무 한 줄씩 쓰니까 좀 약간 너무 작아 보여요.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생략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오히려 문제점 관련된 것을 검토에다가 논의식을 적어주는 거죠.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예상 근거로 충분한지, 결국 본안 판단에서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해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근거는 유보잖아요, 유보. 법률 유보 원칙 적용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 그냥 당연한 말이지만 적어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설문 해결. 이렇게 설문 3의 1, 뭐 이런 거 꼭 써줘야 돼요. 교수님한테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공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쟁점의 정리 여기 무조건 띄우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로마자 나올 때 이럴 때만 띄우세요. 뭐 이런 경우도 사실 띄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걸 띄우지 말고 나중에 학설 및 판례 같은 거 쓸 때 판례를 한 칸 띄워가지고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띄우려고는 하지 마라.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재량준칙 의의를 써줬네요. 그리고 소결로 들어갔어요. 재량준칙에 여기는 의의보다 쟁점은 법적 성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재량준칙의 성질이 법규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여기는 뭐냐면요,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다 써놨군요. 여기다가 재량준칙인지 대적 구속력이 있는지 이런 단어를 분명하게 좀 써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부적 구속력 이런 단어를 썼네요. 대적 구속력 인정 여부 이렇게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번 정도 고민해 봅니다. 재량준칙인지 재량준칙 맞다 그러면요, 자 조금 고수 답안지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의, 즉 개념에 따라서 곧바로 포섭하는 겁니다. 곧바로 포섭하는 게 더 좋은 답안지예요. 이 무슨 재량 영역인지. 결론, 내부적 구속력만 인정되고 법규성, 대적 구속력이었고 특히 재판 규범성이 없으므로 위반한다고 위법은 아니다. 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기고소 원칙 위반 여부가 나왔고 쟁점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죠. 예기 관행 인정 여부? 요건에서 행정 관행과 관련해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 이런 관행이 필요하냐? 쟁점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쟁점명을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몰라도 이렇게 판례는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잘 썼어요. 오히려 검토, 행정의 탄력성 이런 말도 썼네요. 평등원칙 전에 뭐부터 검토해야 한다? 원래 자기고소부터 써야죠. 따라서 여기는 지금 쟁점을 잘못 잡은 거죠. 재량준칙 다음에 뭐였어요? 여기는 지금 타인의 신뢰란 말이 나왔으니까 신뢰를 적어줬어야죠. 쟁점을 정확히 잡는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평등이 나오면 자기고소부터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재량준칙이 웬만하면 있는 답안지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일순환 답안지치고는 상당히 좋은 답안지였습니다만은 어떤 논리성이라든가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해부터는 답안지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참조할 부분들을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만의 최고 답안, 자체 답에다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